서울 노원경찰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원경찰서 공공안녕정보 외사계 직원들이 외국인 밀집 지역 방역 지원 활동을 전담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사계 직원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 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지원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슬기로운 일상생활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을 영어와 베트남, 중국어 등으로 된 예방수칙 홍보물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저희 외사 경찰에서는 우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 이런 걸 100여 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외국 유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14개 언어로 유학생을 위한 방역 안내서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계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할수 없습니다만은 그 기숙사 입구라든지 그래도 간간이 지나가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이런 안내서를 나눠주고 또 인터넷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해서 코로나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 공공안녕정보 외사계 직원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에서 실시하는 개별 열 체크를 통해 안전 방역 점검을 한후 외국인 학생들이 대기하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원 활동에는 40만 원 상당의 100개 손소독제 제품까지 무료로 전달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나눠준 소독제 활용 방법 설명을 듣고 직접 사용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또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별도 지정된 버스, 택시 이용하기,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교통편을 이용해 코로나 검사 받기,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 설명을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이제 홍보물 이렇게 주면서 물어봤는데 이제 번역이 혹시 잘못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 없이 이제 보니까 이해도 되고 또 이거 보면서 방역수칙 잘 준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 지원 활동에 응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경찰에서 방역 점검 등 다양한 예방 활동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찰 분들이 와서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움 주고 계신데 어떠세요? 너무 고맙죠.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네, 살균 소독제로 잘 쓰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 어려운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런 많이 도움 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말고 우리 학교도 많이 도와줬어요. 서울 노원경찰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진단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 홍보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집단 숙소 방역 점검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행정방송 서정명입니다.